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고인의 영양사 합격 전문 교수팀. 20여 년 이상 꾸준히 보완되어 온 강의용 교재.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이제 2023년이죠. 2023년 영양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할 과목은요, 생리학 생화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리학 생화학을 학교 다니실 때 한번 다 수업을 들으시긴 하셨죠. 근데 만약 이렇게 쉬운 과목은 좀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듣기만 해도 어려운 과목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조금 쉽지 않은 과목이었을 텐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생리학 생화학은 정말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양사 시험에서 딱 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땐 정말 책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지만 영양사에서 요구하는 건 그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양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책으로 이제 엮어 놓은 거고요. 그거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공부하면 그 영양사 시험에는 준비하는데 대비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딱 그 정도 공부해 두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리학 생화학을 8주 동안 강의를 해요. 8주 동안 강의하는데 그래서 먼저 생리학을 먼저 끝냅니다. 4주 동안 생리학을 먼저 끝내고 그다음 이제 그 뒤에 이제 생화학을 할 건데요. 그래서 보통 생리학은 4주 정도 걸리고 생화학은 솔직히 4주 내에 끝내긴 힘들어요. 그래서 생화학은 5주 정도 강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뭐 16주 강의했던 거를 4분의 1로 줄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요약해서 공부한다, 딱 필요한 것들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요 생리학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시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험 과목이 적지가 않아요. 좀 많죠. 10과목이에요 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져 있지만 딱 두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총 10과목입니다. 그래서 10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1교시 때 몇 과목이에요? 5과목을 시험을 보세요. 그래서 5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문항수가 영양학 및 생화학이 60문항, 그 다음에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이 60문항, 그래서 총 120문항을요 몇 분 해봐요? 100분 해봐요. 분명히 보면 한 문제당 1분이 안 걸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즘 문제들이 좀 단순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대다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분 내에 120문제를 다 풀고 답안도 작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바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고 뭐 몇몇 문제들만 약간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럼 몇몇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려면 그런 문제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교시에 가면 식품학 및 조리원리, 급식위생, 관계법규 해가지고 총 120문항이란다. 요거 100문항인데. 자, 요거 100문항 해가지고 얘는 85분. 그래서 우리가 총 220문항이에요. 그래서 옛날보다 문항수가 되게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이 문항수 뭐 220문항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죠?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이게 다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우리 모든 과목은 다 가락 과목이에요. 다 가락이라서 각 과목을 40%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양 및 생화학 같은 경우도 40% 이상이면은요, 24점 이상은 최소한 24점 이상은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됐다고 해서 합격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도요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에요. 그럼 60%면 220문항 중에 142요. 그래서 132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2점 이상을 맞았어요. 맞았는데 한 과목이 24점이 아니라 23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요, 이게 다 40% 이상이어도 132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불합격인데, 근데 어떤 불합격이 더 많으냐면 전체가 60% 이상이 되지 않아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과락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정말 이 과목은 너무 약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과목이 이렇게 그 이렇게 묶여 있는 과목이 다 망하지 않는 이상 요걸로 인해서 불합격되는 것보다는 전체 점수 부족으로 해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리학 생화학을 저하고 할 건데 생리학 생화학이 다 어디에 있어요? 1교시 때 있어요. 근데 또 단독이 아니라요. 엮여 있어요. 식사요법 및 생리학, 영양학 및 생화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식사요법하고 생리학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장관계와 관련된 우리가 생리학 고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장관과 관련된 식사요법이 같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둘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기본 여러분 생리학이 돼야지 식사요법이 되어서 생리학이 문항수가 얼마 나오질 않아요. 다섯 문항밖에 나오질 않는데 굳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요. 식사요법 시간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기관이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식사요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사 시험 대비도 하지만 그 기본적인 걸 쌓아주기 위해서 생리학 과목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양학 및 생화학인데 생화학은 15문항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생리학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건데 영양학하고 생화학도 같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학의 탄수화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생화학의 탄수화물 대사가 바로 문제가 출제되고 이런 식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양학하고 생화학은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생리학하고 식사요법을 같이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목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이상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특히 과락 과목 같은 경우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부족한 과목이 있더라도 같이 연결된 과목 합쳐서 40% 이상이기 때문에요. 다른 게 조금 이제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걸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면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요. 합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 과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합격률을 좀 볼 건데 합격률을 봤더니 작년에 67.2%요. 근데 여러분 이 44회, 45회가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죠. 이런 경우 되게 특수해요. 그렇죠? 70% 이상. 그래서 70% 이상이면요. 문제 되게 쉬웠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바로 요 두 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가 딱 코로나 때였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 영양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위생사도 그렇고 영양사도 그렇고 되게 문제 수준이 낮아가지고 정말 되게 많이 보던 문제들 위주로 출제되다 보니 되게 합격률이 엄청 높았던 그런 건데 대체적으로는 60%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근데 여기 또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으세요? 50%대요. 간혹 50%대가 나와요. 그러면 다 시험 보고 나와서 문제 어려웠어. 뭐 어떨 때는 영양학이 어려웠어. 어떨 때 급식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그 어려웠던 과목들이 꼭 있던 해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합격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50%대 이렇게 극히 드문 거 빼고는 거의 다가 6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요. 충분히 이 합격률에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격률이 요 정도 되니까 뭐 60%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면 요 안에 들어가실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앞으로 생리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생리학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제 그걸 좀 볼 거예요. 자, 우선 출제 경량부터 한번 파악을 해 보는데 자, 이 출제 경량을 보면은요. 소화기계, 그다음에 심장 및 순환계, 그다음에 비뇨, 혈액 내분비계로 제가 나눠놨죠. 자, 2019년부터 발표를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자료도 발표되지 않았을 때도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나서는 보통 다섯 문항 정도 평균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소화기계 파트.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다 넣어놨어요. 소화기관 파트가요, 두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보통 앞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장관계, 위, 소장, 대장 같은 요 앞쪽에서 한 문제 정도, 그리고 뒤에 소화기계 부속과 기관들이 있거든요. 간, 담도계, 췌장, 요 파트에서 한 문제. 그래서 딱 보면 그래요. 위와 관련된 문제, 담즙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환기계에서 보통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한동안 다 혈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비뇨기계와 관련된 문제. 비뇨기계는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재흡수 장소, 그 다음에 재흡수가 되는 장소, 신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 그 다음에 혈액과 관련해서도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분비계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내분비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있는 내용과 관련된 내분비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도 소화기계와 관련된 호르몬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비뇨기계와 관련된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2019년에는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위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간과 관련된 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됐죠. 호르몬까지 해서. 근데 재작년에요. 딸랑 몇 문제 출제가 됐냐면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딸랑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근데 이때 다른 파트에서 좀 시험 문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식사요법이 아니라 식사요법에다가 다른 파트가 좀 지역사회 영양학, 뭐 영양판정 이쪽 파트에서 좀 시험 문제가 나오면서 생리학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이례적인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다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섯 문항을 보면은요, 소화요소, 위와 관련된 소화요소, 그 다음에 췌장 딱 두 파트로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체순환, 그 다음에 이렇게 신장과 관련된 것도 두 문항.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단원이에요. 소화기계, 그 다음에 심장 및 순환계, 비뇨기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혈액과 비뇨기계를 봐두시면 되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반드시 봐야 되는 과목, 그러니까 생리학을 준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세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혈액하고 내분비계를 간단하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생리학에서는 이 앞에 파트를 좀 더 위주로 공부할 거고요. 뒤에는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리학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리학을 이렇게 다섯 파트로 이제 나눠서 공부할 건데요. 자, 이 생리학이 어떤 과목이고 어떤 것들을 공부할 건지를 좀 살펴보면은 그게 여러분 책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자, 1페이지 보면 인체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생리학 여러분들이 그 첫 시간에도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세포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사람도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도 한 60조나 한 100조 정도의 아주 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세포 중에 비슷한 애들끼리 모였어요. 형태라든지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뭘 만드느냐?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책에 보니까 조직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죠. 상피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상피조직은 여러분 피부요. 여러분들의 피부와 같은 게 바로 상피조직이에요. 자, 이런 상피, 겉에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피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조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책에 보니까 결합조직을 어떻게 설명해 놓고 있나 봤더니 조직이나 기관 사이를 채워넣기도 하고 아니면 둘러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결, 결속을 시키는 조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콜라겐, 엘라스틴, 연골, 뼈, 혈액. 그래서 여러분 혈액은 혈관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도 뭐에 해당이 되느냐? 결합조직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근육조직이 있죠. 근육, 우리 뼈에 붙어있는 근육조직들. 근데 여러분 근육조직과 관련해서 요 단어들을 좀 기억,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요 단어 많이 나옵니다. 수익은, 불수익은. 자, 요거 두 가지 구분하는 정도로만 파악해 두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수익은 하면은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수익은. 그 반대로 불자가 붙어 있으니까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은 불수익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수익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불수익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팔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은 수익은일까요, 불수익은일까요? 그쵸, 수익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수익은. 그럼 여러분, 그 내장에 있는 근육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걔는 뭐로 불러요? 불수익은. 그쵸, 그 정도 구분하고 가시면 돼요, 우선. 자, 그 다음에 신경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에는 상피, 결합, 근육, 신경조직들이 있고요.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뭘 만드느냐? 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된다 그랬죠. 그럼 기관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기관이에요. 입이라든지 위라든지 식도라든지 뭐 이런 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뭐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관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쓴 기관들은 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아요? 다 뭐와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냐면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하죠. 이렇게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을 모아서 우리가 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입식도 위 소장 대장처럼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을 묶으면 소화기계, 그렇죠? 소화기계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계들이 있냐면 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근육계,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기계,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런 개들이 모여서 사람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리학에서 공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신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구성, 각각의 구성에서 얘네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 이걸 공부하는 게 생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옛날에 20문항처럼 문항수가 많이 나올 적에는 이걸 다 공부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중에 뭐예요? 일부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일부만 공부하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내분비계 정도만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나가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볼 게 소화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나아갈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요, 기본 이론을 하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을 강조해서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에서 이제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하셨던 것보다 정말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압축을 해서 반드시 공부할 걸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도 되지만 요와 관련된 문제도 같이 풀어봅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 이론이 어떻게 해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보통 그 시간 내에 기본 이론과 문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에 가셔서 하실 게 바로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날 한 내용은 되도록 그날에 가셔서 복습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일찍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아니면 15분 정도 조금 일찍 나오셔서요, 여러분들이 해두실 게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 뭐가 나가냐면요, 복습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복습 프린트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복습 프린트물을 나눠 드릴 건데요. 이 복습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문제를 통해서 얼마 정도 복습이 됐는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복습하실 수 있게 다시 복습 프린트물을 이렇게 나눠 드리니까요. 되도록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책 보지 말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점검 차원에서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하고 틀린 문제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바로 요 소화기계부터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책 2페이지입니다. 소화기계. 자, 소화기계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소화기계라는 건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을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음식물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입이죠. 그쵸? 자, 구강을 통해서 들어온, 입을 통해서 들어온 애가 인두를 거쳐서 식도로 가고요. 식도에서 위를 거쳐서 소장. 그래서 여러분 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소의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다음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의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고요. 그럼 여러분 소화하고 흡수가 이루어지면 찌꺼기들이 남잖아요. 그 찌꺼기들이 어디로 가느냐? 대장으로 가고요. 대장에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진 애들은 항문을 거쳐서 몸 밖으로 배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 소장이라든지 대장 같은 경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소장도요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소장은요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십이지장, 공장, 회장. 자, 그래서 소장 같은 경우도 길이가 엄청 길거든요. 길거든요. 한 6, 7m 정도 되는데, 그 부위에 따라서 십이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순서도 이거예요. 십이지장, 공장, 회장의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으로 이어지죠.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맹장, 결장, 직장,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항문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또 이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소장도 나눠지고 대장도 부위에 따라 나눠진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12장이 나오면 아, 소장의 일부, 소장이 가장 윗부분, 이 정도는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파악해 두는 거, 그래서 용어를 알아두는 게 생리학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식사요법 할 때 공장 얘기 나왔다, 회장 얘기가 나왔다, 아 회장님 그 얘기가 나오면 아 저기 소장이 맨 끝부분,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소화관 얘기가 나오죠. 자, 제일 먼저 소화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소화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 뭐 식도, 위, 소장, 대장, 얘네들이 다 소화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 관은 여러분들이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두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책에 보니까요, 자 우선 우리 음식물이 지나가는 요 부위를 뭐라고 하느냐, 점막층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저 점막층, 그 다음에 점막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층이 점막 하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근육층이 되고요. 뭐 이거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마지막 장막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 그 왜 내장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안 바깥쪽 있죠. 바깥쪽에 보이는 그 부분이 장막층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안쪽에 미끈미끈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점막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밑에 점막 하층 있고 그 다음에 근육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소화관, 여러분 거기 쓰여 있죠. 여러분 책에 소화관 구조, 그래서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 네 개의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되게 얇은데 그렇게 네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근육층이 있으니까 어때요?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단어들을 알아두는 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를 알아두는 정도. 자, 이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건 여러분 거기 3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요. 그럼 여러분 소화관도 근육이잖아요. 근육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네들이 움직일 때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신경과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의 도움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신경,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그걸 파악해 두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호르몬이에요. 자, 그럼 먼저 소화관에
신경지배와 국소호르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먼저 소화관과 관련된 신경 알아둡니다. 자, 소화관과 관련된 신경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소화관과 신경. 소화관과 관련된 중추신경이 있어요. 뇌. 뇌와 관련된. 자, 여러분 보면 연하중추.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를 삼키게 하는 중추, 구토하는 중추, 타액을 분비시키는 중추가 뇌에 존재해요. 뇌에 어디에 있느냐? 연수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 둘 게 있는데요. 뇌에 있는 중추 중에 우리 소화와 관련된 게 있단 말이죠.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구토하는 거, 그 다음에 타액을 분비시키는 거, 이런 중추는요, 뇌 연수에 존재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게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 보니까 섭취포만 중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섭식과 관련된 중추가 또 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장관이 비면 여러분들이 배고프다 이거 느끼는 것도 뇌의 신호예요. 밥 먹어야겠다 이거 느끼는 거 뇌의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위장관이 꽉 찼어요. 꽉 차면 뇌에서 그만 먹어라 라는 게 발동이 돼요. 그게 바로 포만 중추거든요. 자, 이런 섭취 포만 중추가 있는 곳 시상하부예요. 자, 그래서 예전엔 뇌와 관련된 것도 다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공부 다 안 해요. 관련 있는 몇 가지만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소화와 관련된 중추 중에 타액 분비 중추, 연하 중추는 연수에, 그 다음에 섭취 포만과 관련된 중추는 시상 하부에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먹는 것과 관련된 건 어디에 있어요? 뇌에 존재하죠. 근데 배변 중추는 어디에 있대요? 척수에 있어요. 배변 중추는 척수에 있어요. 그쵸? 배변과 관련된 것만 척수, 먹는 것과 관련된 건 뇌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수, 시상하부, 그리고 척수, 이런 데에 소화관과 관련된 중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소화관과 관련된 또 신경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소화관과 관련해서 보면은 여러분, 소화관, 위, 소장, 내장,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뭐였어요? 불수의근.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자율신경이라는 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애들 있죠. 이렇게 소화관과 관련된 위, 소장, 대장에 있는 근육들은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뇌가 아니라 얘네들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앞으로 이 자율신경 주구장창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심장도, 불수의근이다 보니까 다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자율신경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요, 교감, 부교감이에요. 교감, 부교감. 이름 다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정반대의 작용을 해요. 정반대. 자, 그래서 소화와 관련해서 뭐 소화액의 분비라든지 운동을 촉진하는 신경이 있고요. 반대로 억제하는 신경이 있죠. 그래서 정 어때요?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촉진하는 건 누구냐? 부교감 신경이에요. 자, 부교감 신경이 촉진을 하고요. 반대로요, 교감은 뭐 하느냐? 억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이게 또 나와요. 교감, 부교감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꼭 구분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소화와 관련해서 무조건 촉진은 부교감. 그렇죠? 그 다음에 억제는 누구예요? 교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럼 소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신경은 누굴까요? 교감이요? 부교감이요? 그렇죠, 부교감.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와 관련해서 무조건 촉진은 부교감, 억제는 교감. 그러면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신경은 누굴까요? 부교감 신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화와 관련해서 무조건 촉진은 부교감, 억제는 교감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신경과 관련된 건 이렇게 봐두고요. 그 다음에 훨씬 잘 나오는 게 누구냐? 체액성 조절, 소화기계 국소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요. 자, 그래서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요.
자, 이 소화관과 관련된 호르몬들 단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안 나왔는데 이게 좀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좀. 자, 그러면 이렇게 소화와 관련된 호르몬들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조금 하면서 갑니다. 자, 우리가 식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 위에요, 그쵸? 자,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위를 열심히 움직여줘야 되겠죠. 자, 이런 위를, 이래서 위가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위운동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 이런 위운동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스트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호르몬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 명칭! 그리고 기능 연결해 두는 게 가장 기본, 제일 중요하다? 보통 요거 연결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보통 요거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러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호르몬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다음에 거기다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거 바로 분비되는 장소. 근데 요 분비되는 장소도요, 조금 하면은 아주 손쉽게 구별이 돼요. 자, 그럼 이 과스트린은 어디서 분비되느냐? 위에서 분비됩니다. 위에 있는 G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위에 있는 G세포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은요, 위를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여러분 책에 보니까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열심히 움직이기 위해서 누가 분비가 돼요?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분비를 촉진하는 요인의 위 내용물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거기. 신경, 미주신경이 촉진한대요. 근데 아까 분명히 소화와 관련해서 무조건 촉진은 누구라고 했어요? 부교감,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 문제 이렇게 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미주신경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 부교감신경의 역할을 하는 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교감이에요. 자,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가스트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스트린 위에 내용물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면 이 가스트린이 하는 역할이 열심히 위 운동, 위의 분비, 이걸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 운동, 위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가스트린입니다. 재작년 시험 문제예요. 재작년 시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호르몬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운동, 위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 가스트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스트린에 의해 가지고 위가 열심히 움직였어요. 근데 여러분 위 생각해보면 되게 작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작은 애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금방 음식물이 넘어가요. 그러면 제대로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충분히 어때요? 위에 머물러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 배출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엔테로가스트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엔테로가스트론은 십이지장에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위 배출을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위 배출을 조절한다. 그러면 위 배출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얘하고 전반대로 위 운동을 뭐 해야 되느냐? 억제해야 돼요. 위 운동을 억제해가지고 충분히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충분히 머물렀어요. 그러면 위에 충분히 머물렀으면 위액하고요, 음식물하고요 아주 잘 섞였겠죠. 잘 섞여서 미즙의 상태가 되고요. 이 미즙의 상태가 된 애가 어디로 이제 넘어오게 되느냐? 십이지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위는 강한 뭘 띄고 있을까요? 산성이요. 그죠? 강한 산성을 띄고 있어요. 그러면 미즙도 어떤 상태냐면 산성 상태죠. 그러니까 강한 산성의 애가 십이지장으로 넘어오면 십이지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를 뭐 해야 되냐면 중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중화를 시키려면, 산을 중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알칼리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알칼리성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애가 분비가 돼요. 그게 바로 세크레틴. 자, 세크레틴 얘도 12장에서 분비가 되는데 하는 역할은 알칼리성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해요.
맞아서 알칼리성 췌장애. 그래서 알칼리성 이렇게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 세크레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칼리성 물질을 잘 섞어가지고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화가 됐잖아요. 중화가 되면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콜레시스토키닌. 이름이 조금 어렵죠. 우리가 약자로는 CCK.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길게 말하라면 콜레시스토키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도 십이지장에서 분비가 돼요. 자, 그래서 중화를 다 시켰으니까 마지막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 효소가 풍부한 췌장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지방에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지방을 유화시키는 데 필요한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얘도 췌장액, 얘도 췌장액이죠. 근데 용도가 좀 달라요. 그렇죠? 얘는 알칼리성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애고요. 얘는 소화효소가 되게 풍부한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담즙의 분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담즙은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어요? 담낭이라는, 그쵸? 담낭이라는 주머니에 분비가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주머니가 있단 말이죠? 자, 주머니가 있다가 얘가 이렇게 분비가 되려면 우리가 얘를 꽉 뭐 해야 될까요? 쪄줘야 되겠죠? 수축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담낭을 수축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담낭을 수축시켜서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콜레시스토키닌. 이것도 되게 단골 문제였어요.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담낭을 수축시키는 호르몬 찾아라. 담낭을 수축시켜서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찾아라. 여러 번 나왔던 시험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4인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4인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애 찾아라 그러면 엔테로가스트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스트린, 그 다음에 세크레틴, 그리고 콜레시스토키닌.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3인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분비되는지, 그리고 하는 역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 그럼 찾을 수 있도록 해 두시면 되고요. 분비되는 장소 잘 보세요. 가스트린만 어디서 분비가 돼요? 위.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예요? 십이지장.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분비 장소는 쉬워요. 자, 그래서 가스트린만 위고 나머지는 다 십이지장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4인방이고요. 그 외에 기타 뭐가 있느냐면 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엔테로크리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그 여러분들이 교재 같은 데서 많이 봤을 텐데 소장 같은 경우에는 흡수를 잘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주름과 육모라는 털로 덮여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 소장 점막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육모로 덮여 있으면 닿는 표면적이 어때요? 더 넓어지죠? 근데 이 육모라는 애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훨씬 흡수가 잘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육모의 운동을 촉진하는 빌리키닌 이런 것들이 더 있긴 해요. 얘네들 다 소장에서 분비되는 것들인데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참고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할 거 요 네 가지라고 봐두시면 돼요.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분비되는 장소, 하는 역할, 기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소화 건강 이제 관련되게 드디어 이제 그 일반 그 공통으로 봐야 될 거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기관을 들어가는데 우리 제일 먼저 음식물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였어요? 구강이었죠. 근데 여러분 구강은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와, 되게 세세하게 모든 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포인트가 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구강에서도요? 소화가 일어나요. 그럼 소화가 일어나면 그 소화 효소들은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강에선 침이 분비되죠. 그 침에도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자, 그 침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 누구냐? 푸티알린. 이름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래서 입에서는요 푸티알린이라는 소화 효소가 분비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푸티알린이요 일종의 아밀라제예요. 여러분 아밀라제 그럼 뭘 분해하는 효소예요? 탄수화물요. 자, 그래서 푸티알린이라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 요소를 분비한다라는 정도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입에서는요,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왜 밥을 오랫동안 씹으면 무슨 맛이 나요? 단맛이 나요. 그렇죠? 탄수화물이 분해되어서 메가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요소 때문이에요? 푸티알린. 그렇죠? 그 정도 공부하면 충분해요. 자, 그럼 이제 구강을 지나서, 그럼 식도는 그냥 길이에요. 그렇죠? 식도라는 말 그대로 길을 지나서 처음으로 도달하는 곳이 어디예요? 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여태까지 지금 다 단골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위에서 나왔습니다. 위. 그러니까 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가 공부할 게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위가 위, 소장, 대장 중에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책에, 3번이구나. 자, 위 가는데, 그럼 위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반드시 받아야 될 게 뭐냐? 위선과 분비되는 물질을 기억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묶어서 봐두는데요. 위선과 위액 물질, 위액 성분. 요걸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좀 해둘게요. 이건 떼려야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한 번에 같이 공부하자. 자, 근데 여러분, 위선. 여러분, 선이라 붙어 있으면 있잖아요. 뭔가 분비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자 이렇게 붙어 있다. 내분비선, 외분비선, 이런 식으로 위선, 장선. 이렇게 선자가 붙어 있으면 무엇인가가 분비되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위장 벽에는 뭔가 이렇게 분비되는 위선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자, 이 위선도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벽세포라는 곳이 있어요. 자, 벽세포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건데요. 자, 이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중요한 물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염산, 위산이라고도 하고요. HCl이 분비돼요. 염산이 분비돼요. 위산이 분비돼요. 자, 그래서 위에서 분비되는 산이다, 염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산, 뭐 염산, HCl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게 또 이제 시험에는 거의 영어로 명칭이 나오지 않고 보통 위산, 염산 이 정도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산, 염산이 바로 여기서 분비가 돼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죠?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HCl, 위산이 분비되는 장소는 딱 이거예요. 위산이 분비되는 장소 어디예요? 벽세포. 이렇게 되는 거죠. 벽세포. 자, 근데 이게 여기서 공부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위액 성분이잖아요. 위액 성분인 위산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위산이 하는 역할, 기능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위산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뭐냐면은요, 위를 산성으로 유지를 해요. 위를 강한 산성으로 유지해줘요. pH가 1 내지 2 정도의 강한 산성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거 바로 위산, 염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강한 산성을 띠면은요, 균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산을 분비하면 살균 작용이 가능합니다. 음식물이 우리 위를 거치면서 한번 살균 작용을 해요. 살균 작용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가지 물질을 활성화시키는데요, 펩시노겐, 그 다음에 프로레닌, 이런 애들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말 또 잘 나올 거예요. 뒤에 이렇게 노겐이 붙었다든지 앞에 프로가 붙는 경우 앞으로 이런 단어 잘 나올 거예요. 공통인데요. 뒤에 이렇게 노겐으로 끝나거나 앞에 프로로 시작하는 애들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애들, 활성화되지 않은 애들, 아직 능력이 없는 애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직 능력이 없는 애들이요. 얘네들이 이렇게 효소들인데 뒤에 노겐이라든지 앞에 프로가 붙어 있으면 아직 능력이 없는 애들, 효소로서 능력이 없는 애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애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펩신 노겐을 펩신, 프로레닌을 레닌으로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HCL 염산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어서 염산이요 위산이요 펩신 우겐을 펩신으로 프로레닌을 레닌으로 활성화시키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펩신 우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 누구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간단하게 누구요? 염산 위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프로레닌이라는 게 또 위에 있는 위액 성분이거든요. 위액 성분인데 여러분 이게 응유 요소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응유 요소긴 합니다. 우유를 응고시키는 요소요. 그래서 아기들이 간혹 분유 같은 거 먹어 토하면은 그냥 죽죽 이렇게 흐르는 액체 상태가 아니라 몽글몽글한 걸 간혹 토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프로레닌이 작용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 누구 한다? 염산, 위산이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런 염산, 위산이 분비되는 장소 벽세포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재인자 내재인자 뭐 내인자 줄여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재인자, 내인자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하나예요. 무슨 역할을 담당하라냐면 비타민 B12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와주는 내재인자가 분비되는 장소 어디예요? 벽세포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내재인자가 분비가 돼요. 위액 성분에 내재인자가 있어요. 얘가 하는 역할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위가 망가졌어요? 위장벽이 망가졌어요? 위장벽이 망가져서 내재인자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럼 내재인자가 제대로 분비 안 되면 누구의 흡수가 잘 안 돼요? 비타민 B12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더 심해지면 비타민 B12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올까요? 빈혈이 오는 거예요. 악성 빈혈.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식사요법에 가서 공부하시겠지만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악성 빈혈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빈혈이 나타난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재인자. 내인자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두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 주세포. 여러분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은요 펩신오겐이 분비가 돼요. 펩신오겐이 이것도 시험 문제였어요.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 누구예요? 펩신오겐.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걸 물어봐요. 자 그래서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펩신오겐 그래서 이렇게 위선과 분비되는 물질 그리고 하는 역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펩신오겐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 여러분 펩신오겐이 펩신으로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 단백질을 소화시킵니다. 단백질을 분해 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는요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단백질의 소화를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펩시노겐이 바로 주세포에서 분비가 되죠. 근데 여러분 펩시노겐 아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로 활성화돼야 돼요? 펩신으로. 그럼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 누구예요? 위산, 염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펩신이 하는 역할은 단백질을 분해 소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죠.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위에서 작용하는 소화요소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애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어디에서 작용한다고요? 위에서 작용하는 물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누가 되겠어요? 펩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비되는 장소 그 다음에 하는 역할 기억해 두는 거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세포 내지는 점액세포. 점액세포에선 점액을 분비해요. 그게 바로 뮤신입니다. 뮤신 점액을 분비하는데 얘가 바로 하는 역할이 위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위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잖아요. 위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죠. 펩신이 단백질을 소화시키죠. 그래서 이런 펩신이라든지 강한 위산으로부터 위점막을 헐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 뮤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있죠. 쥐세포. 이거 우리 아까 앞에서 나왔는데 쥐세포 나와 있어요. 자, 쥐세포는 여기서 분비되는 거는 아까 했듯이 누구냐? 가스트린. 얘가 하는 역할, 위액 분비 촉진이었죠. 위액 분비, 위 운동을 촉진하는 역할. 뭐 이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위액의 성분이에요. 얘네들은 다 위액 성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스트린은요, 위액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위액 성분이 아니에요. 소화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가스트린은 뭐였어요? 호르몬이었죠. 여러분, 호르몬들은요, 절대 소화관 내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소화관 내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소화관에 그냥 작용하는 물질일 뿐이에요. 그래서 소화관이 작용하는 물질이지 소화관 안쪽에 소화액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왜, 이거 왜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할까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구분하는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스트린을 비롯해서 모든 호르몬들은요, 다 소화관 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소화관 내에 얘네들이 존재하면 얘네들도 소화돼 버려요.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다 분해돼 버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소화관 내에 존재하지 않고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돼서 그냥 위를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절대 소화관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위액 성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위액의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위액 성분인 것은.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중에 위액 성분인 걸 찾아라. 자, 1번 가스트린, 그 다음에 2번 트립신, 그 다음에 3번 뭐할까요? 3번 CCK, 콜레시스토키닌, 그 다음에 4번 엔테로키나제, 그 다음에 5번 내재인자. 자, 그럼 이 중에서 위액 성분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내재인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뭔지 트립신이나 엔테로키나제는 뒤에 가서 할 건데 얘네들은 소장이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자, 다음에 요 두 가지 보세요. 가스트린, 콜레시스토키닌 둘 다 뭐예요? 호르몬이죠. 호르몬들은 절대 어디에 존재할 수 없어요? 소화관 안쪽에 존재할 수 없어요. 위액의 성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호르몬은 무조건 보기에 나오면 제외시키면 돼요. 그래서 위액의 성분, 소화관 내에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 거의 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거의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모든 시험 문제는 지금 했던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위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위선과 위액 성분을 기억해 두는 거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액 성분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기타를 보는 거죠. 그 나머지 기타. 자, 지금 한 것보다 중요도가 훨씬 떨어지는 파트. 자, 여긴 이제 위액 분비부터 보셔야 되는데 요 파트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